우리가 시간이라는 통로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뭐 다른 시점하고 지금 이 시점에 이 사람이라는 게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똑같을 수는 없고 바뀌어 있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저 사진들 볼때그 사람이 저이지만 저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거기까지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여기까지 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까 그 지석 형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또 반영이 되는 것 같긴 하는데. 지금 타일러 씨가 사실 상당히 그 정답 찾는데 중요한 키워드를 몇개 냈어요. 지금의 나와 과거의 나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답을 사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기억, 기억. 기억. 내가 거기 있던 기억이 있으니까 연결이 되는 거야. 기억. 만약에 기억 상실증이면 이게 너야라고 맨날 그렇지. 들여다줘도 이게 왜 나야 이럴 거 아니야. 기억 상실증이면. 그래서 기억으로 연결된 것 같다. 네, 정답입니다. 어? 이게 정답이에요. 나 1점 여기 넣어줘. 우리가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뭐 10년 전 사람이 아니고 어제를 생각해 봅시다. 뭐 어제하고 나하고 같은 사람, 당연히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과학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 피부 세포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몇만 개가 죽어서 떨어져 나가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허파 세포는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면 완전히 변하고 다 바뀌고, 예를 들어서 뭐 창자는 이틀에서 3일, 뭐 적혈구 세포는 4달. 그런데 나머지 세포도 결국은 몇 개월, 몇년 적어도는 주기적으로 완전히 바뀌다 보니 육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저 사진에 있는 저 사람은 하나도 없죠, 당연히. 자, 그런데도 신기하게 우리가 저 사람이 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몸에 있는 수많은 세포들 중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세포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기억하고 연관된 세포들이겠죠. 뇌세포? 뇌세포. 뇌세포는 지금 알려진 바로는 태어날 때 우리가 가진 걸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기억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과거의 자신은 자신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 케이스가 사실은 있어요,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케이스가 뭐냐면 그 HM이라는 환자가 한명 있었습니다. 1950년도에 사셨던 분인데 간질병 환자였었어요. 상당히 심한. 약물 치료가 안 먹혀 들어갔었죠. 그래서 당시에 그 의사분들이 결정한 게 그러면 이 간질병을 발작을 만드는 뇌 영역을 그냥 그 돌연해 보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발작이 시작하는 영역이 어디냐면 하필 해마라는 영역이었었어요. 이분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해마를 도려내고 나서부터는 그 전에 있었던 기억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은. 어렸을 때 기억은 있는데 새로운 기억을 못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그러는 거야. 왜 내가 지금 병원에 있냐. 그런데 또 5분 후에 또 물어보는 거야. 왜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까. 기억 저장 장치가 아예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기억을 못 만들기 때문에 나라는 자아가 5분마다 리셋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더 이상. 그래서 기억이 나라는 존재하고 동일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절대적인 그 필요 조건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뭐 재미